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인프피 라디오 씨입니다. 오늘은 삼국지 이야기를 다시 시작을 하겠는데요. 그에 앞서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원국, 원나라의 곡이 발달했다. 요게 제가 노래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희곡이 발달한 겁니다. 연극이 굉장히 원나라 때 유행을 했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패왕별희입니다. 연극 무대에서 두 명의 그 주인공이 나와서 노래를 하면서 연극을 했던 그런 것들이 원나라 시대 때 굉장히 발달을 했었죠. 이렇게 제가 정정을 해드리고요. 물론 노래도 했었지만 희곡이 발달했었다. 원나라에는 이렇게 정정을 해드릴게요. 이제 삼국지 이야기로 다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론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배경 설명.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빌런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빌런을 제가 삼국지 초반의 빌런을 셋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렇지만, 조조가 빌런이 아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굉장히 의아하셨을 거예요. 빌런이 이제 악인, 악역, 뭐 이런 것인데, 왜 조조가 아니냐. 물론 나간중 씨가 의도한 것은 조조가 빌런이 맞습니다. 위가 주적인 거죠. 그렇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닌데, 그러면서도 또 조조의 행적을 되돌아보면 사실 악인이 맞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얘기들을 다음에 조조 편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은 삼국지 전체적인 줄거리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다음에 인물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지의 제일 큰 본질은 한나라의 회복입니다. 지난 시간에 시대적 배경을 설명해 드렸을 때 이 한나라가 400년 동안이나 이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 중국인들은 자신을 한족이라 부르면서 통일감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한나라에 대한 어떤 자부심, 이런 역사적인 자부심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후한에 들어오면서 한나라가 어지러워지고 내외적으로 바깥에서는 황건적의 난으로, 그 다음에 안에서는 황건들의 어떤 그런 십상시들의 난으로 안팎으로 무너져가고 있을 때 그것을 한나라로 회복해야 된다. 한나라를 재건해야 된다.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큰 본질은 한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속으로는 제후들이, 각각의 제후들이 땅 따먹기를 하는 거죠. 자신의 세력을 넓히고 더 크게는 천자까지도 넘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오르도록 하는 야망, 이런 것들이 삼국지 전체적인 내용을 이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명분이 우선시 되는 거죠. 모든 전쟁에는 명분이 있습니다. 수가 틀리면은 수틀리게 행동을 하는 거죠. 한건적의 난으로 한나라 재건의 명분으로 제후들이 일어납니다. 각 지방의 제후들이 한자리 하겠다고 들고 일어나는데요. 그리고 십상시의 난으로 명분이 생긴 서량의 동탁이 낙양으로 입성하면서 천자를 가지고 대의를 했다가 제위를 시켰다가 하면서 전횡을 일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각 지방의 제후들이 명분이 좋은 명분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 동탁을 치려는 명분이 생기면서 원소를 중심으로 반동탁 연합군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또 입여차저차 해서 천자가 그 낙양을 탈출하게 되는데, 그 천자를 구하기 위해서 또 조조가 천자를 구해야 된다는 명분이 생기면서 천자를 구하죠. 그러면서 협천자, 천자를 끼고 협기다, 그런 협천자를 하면서 제후들을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는 또 명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이런 조조를 협천자를 하면서 제후들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 조조를 치는 명분이 또 다른 제후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계속 명분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특히 이 한나라를 회복하는 천자를 회복하는 명분의 당위성은 삼국지의 여러 제후들 중에서 제일 유리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유비였습니다. 유비. 유비가 제일 유리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이제 황실의 종친이었거든요. 유비는 유씨 그 한나라의 황제 종친의 자식이었습니다. 엄청 먼 촌수상으로는 엄청 먼 자식들이었는데, 그런데 그 당시 한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던 유협 헌제의 황속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연희에서는 그렇게 밝혀지게 되죠. 그러면서 유황숙이라는 지위를 획득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땅도 없고 지위도 없는데 갑자기 같은 유씨라는 이유로 그리고 유협의 촌수로 따지니까 황숙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유황숙이라는 지위를 획득하면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명분이 쥐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 황제 헌제가 유황숙을 믿으면서 밀서를 하나 내립니다. 나를 좀 구해달라, 한나라를 구해달라, 이런 밀서를. 그러니까 유황숙이라는 지위도 얻고 밀서도 얻으면서, 선자의 밀서, 그러면서 굉장히 유리한 명분을 유비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삼국지 위촉오 중에서 유비가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유비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땅도 군사도 없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는데도 유씨라는 이유로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러면서 명분의 싸움, 삼국지는 결국 명분의 싸움인 거죠. 그런 명분을 가지고 천하를 노리는 그런 싸움들이 100년 정도, 그리고 삼국 그 위촉으로 나뉘어진 거의 50년 정도를 그 명분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이 삼국지의 전체적인 내용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그 자세한 내용들은 삼국지를 읽어보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책을 보면 더욱 재미가 있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요약을 지금 왜 삼국지는, 삼국지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명분 싸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짧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재미있게 또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들을 가지고 이 사람은 왜 이랬을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삼국지 시리즈,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또 제가 하고 싶은 것들 하면서 삼국지 시리즈를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프피가 보았던 삼국지 이야기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